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LIG는 에드가가 15득점 김효환 양준식 속공 터치아웃입니다. 네. 하현용 자 오랜만에 속공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. 자 오랜만에 문용관 감독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 만한 패턴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이민규 중앙 백어택 네. 강력한 송명근입니다. 자 저게 송명근이에요. 송명근 선수의 그 공격을 보면 레프트나 가운데 파이프나 안테나의 높이 또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브로킹하기 굉장히 힘듭니다. 자, 양준식 백어택 에드가 벗어납니다. 네. 에드가 선수가 지금까지 범실이 5개 팀에서는 가장 많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제 18-14 네, 작전 타임 부르죠. 예. 점수는 18-14 득점 차. 이민규 김효환 오 다음 플레이 네, 사인해야 되겠죠. 예. 구영찬이 3단으로 넘깁니다. 자 심원 선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. 찬스 볼 이민규 오 아! 자 조금 전 LIG보다 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. 김천재 양준식 퀵 오픈 블로킹 넘어옵니다. 송희채 이민규 뒤로 오픈 시모 자 블로킹 위로 때렸어요. 참 어린 선수지만 뭐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다행히 보이질 않아요. 예. 송명근 페이트를 놓습니다. 자 송명근 선수 완전히 봤어요. 예. 22-17 시모 아, 서브 나오네요. 득점 네네. 오늘 경기 쐐기를 박습니다. 이번에 강한 서브 올라가네요. 에이스 자. 두 개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오케이 저 준행 매치 포인트 두 번 연속 서브 득점을 기록한 시몬 매치 포인트 이번에도 강하게 반사신경으로 걷어 올렸고 밀어넣기 양준식의 토스 돌아 들어옵니다. 블로킹 경기 끝 네. 결국은 한상기 선수의 마지막 손맛을 보면서 시합은 오케이 저축이 가져가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결국 오케이 저축은행 러시아 캐시 팀 창단 두 시즌째 만에 엄청난 시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My Sports Channel, Sport TV.